하고 팬이 네.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 포도마을의 김용우 씨, 대원우수 일본의 전희종 씨 이런 분들이 정말 홍진영 씨 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딱 나오시자마자 홍진영 그래서 저는 25점 바로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얹인다면 네.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위트 센스 유머나 뭐 그렇죠, 살짝 그렇죠. 얹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렇게 하나씩 더 보여주는 거 굉장히 네네. 좋은 거죠. 좀 호기심 생기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성댁 프란체스카의 안성댁 후배님을 손 급하게 땡겨요. 호기심이. 네네. 좋아 좋아. 어느 잘해야, 준비됐어요. 잘해야 돼요. 이봐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 야, 나 지금 기분 너무 빠라바빠빠빠빠. 이봐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나 지금 기분 너무 빠라바빠빠빠빠. 아직 아무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약해요. 개그를 해야지. 네.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는 우리 이 개그맨들 사이에 굳어 있어서 그래요. 한 개 더 갈까요? 네. 하나 더. 또 있어요? 휴대폰 진동 엘사. 네네. 진동 소리.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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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말고 엘사. 좋아합니다. 엘사 진동 소리 갈게요. 좋아 좋아. 홍진영 씨, 홍진영 씨, 홍진영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가져가라, 옛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져가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엘사 들어보셨어요? 엘사가 그래요? 예. 네. 저기요, 옛날 옛날 M사 아세요? M사. M사 어떻게 해요? 엠사. 그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홍진영 씨, 자. 그래서 총점을 몇 점입니까? 100점이에요, 벌써. 100점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안배를 못해서 처음에. 죄송합니다. 자, 홍진영 씨였습니다. 네. 아, 80년대 초반에 이분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자, 동명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그룹, 놀란! 'Cause the music can be high.